근데 초반에 식량 없으면 좀 그렇긴 해.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엄청 불편해, 식량이 없어.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뭐. 뭐야? 이걸 먼저 때린다고? 고맙지? 당황스럽겠다. 어폭파관이 돼보는 건 어떻소? 뭐라고? 어폭파관은 또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 지혜가 아니라. 아니 전파는 근데 너무 정찰이 망하긴 했어. 정찰병 초반에 승파하고. 힘들지. 띵게티 이게 아마 교육로의 보너스일 거야. 대중종교 신자 많이 전파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네. 산업구역 댐 폭파. 그거 효율 별로지. 그건 효율 진짜 별로야. 그러고 보니 스파이 버그 패치되었나? 몰라? 그게 동맹국 때문에 그렇게 나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르겠네요, 전. 재미는 있는데 효율이 구데기였다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라는 게 있는 게 증명이 되려면 특정한 루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글을 쓰는 거 고마워요. 말 없어? 아, 다음 턴에 개발된. 사업단지일 거면은 왼쪽에 따지는 게 낫겠죠. 일단은 셔터를 짓. 이건 다산대기 못 참지. 요새는 공중정원이 좀 대세인 것 같긴 해. 문화승리할 때 특히.
인구가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15%는 크지. 이 게임 식량이 워낙에 넘쳐나서. 만약 전국의 개들이요. 아이 씨발 부들부들하네 또. 3캠 자리가 먹혔어.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카트린 데메디치 왕 대비시여, 지식과 예술의 재능을 사용하여 백성을 결속시킬 과제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왕 대비시여, 이 환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불가사의로 장문을 주... 너가 먼저 나에게 공개 비난을 할 거라면 하면 방법은 하나. 선전포 그럼 공개비난 당할 일이 없어. 공개비난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 비난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 비난할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 선전포고 하면 돼. 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개소리 같겠지만 진짜 나는 돼. 뭐가 통하냐면 이거 하고 선전포고 끝나고 나서 평화협상하잖아?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십자군은 정작 카트린이 하는 대수. 하고 나면 친해진다 메모. 그 다음번부터는 문명 성능이 아니라 이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를 담아주려고 텍스트로. 까뜨린이라고 치면은 왜 까뜨린이 프랑스의 섭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네가 구멍 속에 있다는 뭐 그런 거? 싸우면서 크는 거지 끄터. 그래도 듣고 자반이냐. 비난 걸면 전쟁 걸고 노랑 외교 돼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좋긴 하죠. 보자. 까트린을 듣보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자가 있네. 아띠. 아띠. 까트린이 듣보잡이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네임드가 될 수 있는지. 마카롱 만든 분이 듣보잡. 그분이 듣보잡이 되려면 엘레오노르 정도 되는데야. 이반 사세나. 이반 사세가 더 듣보잡이야. 엘레도 듣보잡이지. 야, 솔직히 말해서 까뜨리는 세계사급 인물이고 위인인지 모르겠네. 은한이지.
이반은 박물관 영화 나온 거로 듣고자 벗어남. 따뜨리는 미디어 매체로 엄청 많이 다뤄져서 해야죠. 인지도로 따지면 까트린이 앞사람. 어지간한 사람들. 왜? 신교도 박해. 까트린이 뭘 했어? 엘레오노르는 리처드 에미인데 신사임당 보너스 몰라. 할리우드에서 자주 나와야지. 까트린이 뭘 했냐고? 나를 참 관심이 없어하는 사람이야. 대단히 관심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습지냐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오, 싱가포르. 수첩, 수첩. 장인 정신은 안녕하세요. 오! 너무 좋군. 꿀맛. 과연 난 지을 수 있을까? 로마 제국.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예레반 위대한 장군을 영입해 주세요. 벨리를 훈련해 주세요. 까마르카스 에스파니아 파괴적인 전 꽤나 아프군요. 유캠퍼스 딱 지워버리고 바로 상업화 갑시다. 상업화가 아니야. 도지제도지만
대충. 아 씨바. 이게 터진다고? 누가 먹었냐? 왜 봤네? 자 그럼 시대점수 어떻게 해야 되니? 튼튼한 경. 문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돈이 행복을 가져. 황금기 됐다. 그지? 됐지? 여기다가 상업중심 지어야겠네. 과학자도 먹었고 인플 유레카도 띄웠고. 국가사에 지을 수 있니? 정치? 이는 지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파다 나를 지어야 돼? 아파다나 같은 걸 끼었나? 뭐야? 노페코스염이야? 아, 혐오스럽네, 저페코스염. 네. 청독 전 제가
근데 여기서 하필 철이 나오냐? 아씨. 굉장히 짱나네. 철없던지 여기로 강제하라는 소린데, 그 얘긴. 야, 불가사의는 어디다 지으라고? 아씨, 이봐, 영원히 철제 안 찍고 갈 수도 없고. 게임 답답하게 됐네. 여기다 하셔야겠다. 마야는 또 다른 대륙이야? 그 이제 써먹지도 못할 물건이네. 일단 좀 볼게요, 상황을. 군사 지식의 가치. 저렇게 불가사의 강이 있으면 초반이 서로가 피곤해, 서로가. 쟤는 불가사의 나중에 다 짚고 뺏기거든, 분명히. 과학 위주로 갑시다, 그럼. 옆 나라 쳐들어가야지, 뭐. 불가사의 잘 지어놓으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철로 만드십니다. 그거 말고 방법이 있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철로 만든다는 드립은 내가 뭐야? 아파다나. 불가사의는 깔끔하게 포기. 때때로 바퀴 온 세상은. 만든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알고 보니 기독교의 창조설이 찐스 창조설인 거죠. 나는 공중으로. 아 씨발놈들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나만 이 새끼들 시도 때도 없이 거슬리게 만드네. 아니,
게임을 하는데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야만. 카트린 데메디츠 왕 대비시오. 지식과 예술의 재능을 사용하여 백성을 결속시킬 과제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왕 대비시오. 이 환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불가사의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을 모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당신의 예리한 자각을 통해 당신 제국은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것입니다. 네 화살이 목표를 향해. 상업중심지를 지키는 지어야 할 텐데. 버러지 같은 야만인 새끼들 때문에 게임 못하겠어. 너것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근데 스트레스 오지 뭐. 나의 행복 루틴을 저렇게 막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거.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기도를 드리자. 야마이 안 나오게? 그게 근본적인 게 될 수 있지. 열심히 기도드리면. 이건 건축을 먼저 찍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예님 스코틀랜드도 이제 종교 만들 때 같아요. 나는 나 원래 스코틀랜드는 종교를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항상 스코틀랜드 할 때마다 종교 예 그렇게 하긴 삼선 사리탑의 개혁교리에 골프장 있는 것에 사실 골프장이 개혁교리에 있다는 게 종교 버프 떡밥 아니었을까? 아, 내 콩고 무제한적으로 성장하네. 거기다가 황홀함 상태의 식량 증가 40로 높여주는 과학자도 있잖아. 인도 전용.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옴. 우주의 네 가지 기본 요소는 아까 후원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후원한 건. 일단 기마병을 조금 준비를 해놓죠. 도제도 아 도제도 먼저 하는 거 아닌데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인데. 아 그러네 미안. 닉네임을 내가 잘못 봤네. 아 뭐 잘못 볼 수도 있지. 마야 송수로 열심히 짓네. 자기도 주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나? 내 지하 패배. 본준 사람. 젊을 위한. 확실히 주변에 문명 없는 게 쾌적하긴 하네. 그지. 힘들어서 못해. 그런 거는. 일단 내가 대신 킹만이니 판친다. 도시를 무제한적으로 펴도 대지를 안 받는다는 뜻이라. 하나씩 기분 좋.
아, 이거 참. 이사라도 뽑아야 되나? 기마병. 이건 기마병이 맞긴 하지. 보자. 이건 콩고를 무조건 쳐야 된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 새끼.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와! 개농님이 순간 잉카 인출. 이웃이 준 물. 마추픽추도 있네. 제자. 이거는 안 가는 게 병신이야. 콩고 너무 잘 크는데?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카트린 데메디치 왕 대비시여, 지식과 예술의 재능을 사용하여 백성을 결속시킬 과제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왕 대비시여, 이 환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불가사의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을 모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당신의 예리한 자각을 통해 당신 제국은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것입니다. 이웃이 준 물주머니.
마셀루. 아, 이건 무조건 가야겠는데. 이건 죽어도 가야 돼.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 바빌론 할 때 알렉도 서관 지으시나요? 칭기는 날카롭... 아니요. 후반에 알도 필요하면 뺏으면 돼서. 어쩐지 존나 잘 컸다 했더니 성류물 처먹구나. 그래, 성류물 큰 거는 어쩔 수 없지. 못 크면 죄지. 요 오지게 먹어야지. 일반인은 고장 저기 있음. 홍구 과학과. 빨리 먹게 바래야지. 대제약 모드만 키시는 건가요? 모드 하나도 안 켜요, 저는. 당신은 돌로 만든 위대한 도시도 세웠고 태초의 제국들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곧 성의 높이 치솟은 첨탑들 아래에서 당신의 용맹한 기사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 백성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어린 제자가 검의 사용을 익히듯 당신도 성장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카트린 데메디츠 왕 대비시오. 지식과 예술의 재능을 사용하여 백성을 결속시킬 과제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왕 대비시오.
이 환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불가사의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을 모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당신의 예리한 자각을 통해 당신 제국 한 사람에게 마법 방어는 부유함보다 우... 어우 여기 싹 탓하네. 여기서 도시 하나 펴야겠다. 그지? 잘 타네. 여기 활활 잘 타네. 언제 너무 오래 걸리냐. 랭스. 내가 잘못 봤나? 콩고 벌써 대학 올린 거 같은데. 대학 올린 거 맞아요. 오늘 대회 있어가지고 9시에 문명5 멀티 대회가 있어요. 버스킵 대우러 가야 되나? 홍구 교육열 한국 급. 그러게 말이야. 암흑기 군마러쉬로 확 끝내야겠다. 이거 힘들어 보이는 게
받아라 온마니 밤매부. 그냥 원탁궁의 화이팅이야 안 그러제. 원탑이라 원래 다 그런 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진짜로 원탑이라서 원탑인 게 아니야. 이미지로 다 전략자원 비용 80% 할인? 전략자원 비용 80% 할인은 조금 끌리네. 무지구를 빠르게 지어줘야 되는데 그럼 다음 청도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아, 씨발, 또 튕겼잖아. 튕긴 게 다행이다. 뭐 때문에 튕긴 거지? 인간은 멈출 줄 모르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당신은 돌로 만든 위대한 도시도 세웠고 태초의 제국들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곧 성의 높이 치솟은 첨탑들 아래에서 당신의 용맹한 기사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 백성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어린 제자가 검의 사용을 익히듯 당신도 성장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카트린 데메디츠 왕 대비시여, 지식과 예술의 재능을 사용하여 백성을 결속시킬 과제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왕 데비시오, 이 환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십시오. 당신은 위대. 믿을 건 장군님밖에 없는데 장군으로 이게 커버가 될지 모르겠다. 기다려봐. 장군의 스파이의 11 전투력, 16 전투력이 내가 아부기까지? 그럼 쑥 들어가서 쑥 먹으면 되겠네. 한국 지어지면 되는 거고. 내 맘에 안 드는데. 아씨. 살짝 골 아프네. 그나마 프랑스라서 전쟁 걸어볼 수는 있을 거야. 상황이 나으니까.
쓰고 돼. 장군은 먹었고 일단 르네상스 영웅기 가시나요? 그건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렇게 되겠지. 육지 생활이 저는 전세 예상은 했지만서도 생각보다 너무하네 저거.